캐르벨이 위아래 움직임입니다. 하지만 스윙은 앞뒤 움직임이에요. 단 동작은 똑같아요. 차이가 난다는 거는 팔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. 자, 스윙 첫 자세는요, 하이크 패스 포지션이라고 해서 살짝 기울이셔야 돼요. 하이크 패스 포지션, 미국 미식구에서 코러백한테 볼을 던질 때 그 동작이 하이크 패스거든요. 똑같습니다. 내릴 때도 이런 식으로 동작은 똑같아요. 그쵸? 데드리프트 힙힌지 스윙 똑같아요. 그쵸? 스윙 이전에 락킹 데드리프트가 있어요. 락킹 불러간다는 뜻이죠. 뉴트럴 포지션 잘 잡아놓고 숄더 피킹, 숄더 피킹 F타이트 그라운드, 그래프트 그라운드 한 상태에서 핸드롬을 하시는 거예요. 앞에서 보시면 뒤로 내릴 때 전환의 바깥쪽 부위가 허벅지 안쪽을 때리면서 뒤에서 보면 플리핑 휘청하죠?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내 보실게요. 캐르벨이 뒤로 갈 때 몸이 앞으로 빠지고, 캐르벨이 앞으로 갈 때 몸이 뒤로 빠지시면 돼요.